원하면 되게 파이팅! 어바바바바바바바바바 왜 스트랩을 감으시는 거예요? 아, 스트랩을 감으면은 네. 제가 썸리스로 잡아요. 아. 네, 썸리스로 잡아 가지고 이제 이 스트랩이 엄지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아... 좀 안정성이 좀 안정성이구나. 이게 무게가 올라가서 혹시나 놓칠까 봐. 왜 썸리스로 하시는 거예요? 썸리스로 감게 제가 썸리스로 감는 것도 있고 네. 그 바벨을 여기 위에다 올려 놓습니다. 최대한. 네, 그래서 더 잘 밀 수 있게끔. 어, 원하면 되게 제가 허리 안 아프고 싹 가능인데 아 이기려고 제가 일부러 얼마나 원하래? 아 저는 모르겠어요. 150은 칩니다. 아 진짜요? 네. 아 지금 부상당했을 때 제가 이겨놔야 뭐 할 말이죠. 제가 이길지도 모르겠습니다. 제가 사실 발이 없이 칩했을 자리 가능해가지고 똑같았어 저는. 프레스를 하면 네 가슴에 느낌이 있어요? 네 가슴에 느낌이 잘 옵니다. 아, 저는 약간 느낌이 없진 않거든요. 네. 근데 뭐 덤벨로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느낌이 좀 작은 것 같아요. 그러네요. 생각해보니까 덤벨이 더 잘 온다는 느낌은 저는 모르겠고 네. 좀 더 뭐라 해야 될까 다방면으로 자극이 더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덤벨 바벨이야 뭐 그냥 전체적으로 먹여주는 매스를 네 이 여기서부터 이제 견갑을 이렇게 밀거든요. 네. 그럼 코인이 더 되잖아요. 네. 그 상태로 엉덩이를 딱 붙이고 원래는 다리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다리로 한번 더 밀어요. 여기서 이렇게 지금 팔이 아파서 그래서 안 밀리는 패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. 네. 이렇게 밀어서 만든 다음에 최대한 코인 하나를 빡세게 잡고 그런 다음에 콩 이런 식으로 흔히 보디빌딩식 벤치프레스는 네. 아치를 많이 안 만들고 하라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네 말씀하세요. 네. 근데 네. 지금 보시면 그래도 일반적인 보디빌더보다는 뭔가 좀 아치가 있는 것 같은 느낌? 따라하고 있습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아, 원래 하신 대로 해야죠. 아 이게 네. 이제 얘 인형 이걸 뭐라 하죠? 모노리프트? 네. 이거에 맞춰서 들려면은 네. 이제 완전 탁탁탁탁 해가지고 들어가서 들어야만 들리더라고요. 어 맞아요.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원래는요? 원래는 그냥 들어가가지고 경각 낀 다음에 맞아 원래 벤치프레스 할 때 생각해보니까 영상 보면 한 다음에 이렇게 잡죠? 네 그렇게 잡습니다. 근데 아... 이제 상황에 적응해가지고 저도 이렇게 바꾸고 예리하시네요. 아...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왔기 때문에 아... 맞춰야 되는 게 있어서 어, 엄청 예리하시네요. 전 남의 운동 영상 보면 다 뺏길 수 있어요. 제가 약간 카피캣을 잘해가지고 카피캣 네. 보면 그냥 척함 척이죠. 어우 이거 발견하실 줄 몰랐습니다. 운동 잘하시는 분들 영상을 항상 많이 보거든요. 아... 이 사람은 왜 셀까를 항상 분석해요. 아...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. 그냥 엄청 강하신 분들은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.
약간 부상이시지만 저는 참고로 시즌 들어간 지 3개월 이제 다녀가고 있다는 점. 알겠습니다. 자 이제 초록색깔 켤까요? 네, 초록색깔. 근데 원래 훈련할 때 네. 140까지 자주 가세요? 아 140까지 안 갑니다. 가도 120까지 가고 이제 저는 이게 10랩스 보통 기준으로 120, 10회 네 10회 하거나 지금은 조금 중량을 내려서 110kg로 이제 10개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이렇게 몇 세트씩 해요? 이렇게 역시 5세트 합니다. 네 5세트 이지 아주 그냥 지금 가슴이 제 가슴 근육이 한 180까지는 늘라고 지금 아 그래요? 근데 손모도 발동해 180한 번 보여주세요. 일단 뭐 그 애플러스 애플러스 못 보는 것 같은데 혹시 그 하실 때 항상 스트랩은 안 차고 네 하시는... 아 보통 손목보호대를 안 끼려고 노력해요. 아 근데 왜냐면 자세가 흐트러지는데도 불구하고 얘 때문에 아프잖아요. 네 그 흐트러진 줄 모르더라고요. 근데 손목보호대를 없애는 순간 내가 흐트러지자마자 아 자세 잘못했어 깨달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이게 부상이면서 적더라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안 끼는데 이렇게 고중량 할 때는 한 번 들고 마는 거니까 그게 뭐야 하는데 그래서 보통 한 근데 저도 처음에는 100kg만 들어도 손목이 아팠어요.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자세가 점점 발라지더라고요. 그러면서 지금 140만원 들었는데도 손목보다 없이 했잖아요. 네. 안 아프더라고요. 아. 이게 적응이 되더라고요. 적응이 된다기보다는 내 자세가 더 좋아지더라고요. 아, 그렇죠. 네. 그래서 안 깨려고. 아, 와우. 와우. 150! 파이팅! 파이팅! 업! 와. 와아 더 올라가실래요? 올라가겠습니다. 오 저는 이제 안 올라갈 건데요. 160은 처음 도전하는 겁니다. 그래요? 네 제 인생에서. 아 진짜요? 네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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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디빌더 PR 만들기 보디빌더 오 잘한다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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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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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. 오케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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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와. 어떻게 이걸 했지? 160 PR입니까? PR입니다. 와, 대박이다. 와. 위험했습니다 진짜. 어 근데 저도 되게 위험하다 생각했거든요. 네. 어떻게 미네? 아 위험했어요. 자자자자자자자자자. 아. 와. 야. 지금 체중이 얼마죠? 지금 87? 87. 네 87. 와 거의 두 배네. 와. 대박이다. 와 무겁네요. 그 저는 보통 이렇게 탑 세트 치고 네. 본 운동 들어가거든요. 이제 본 운동. 예 이제 어 이거 방금 말했죠. 어머. 어머. 약간 정신을 깨기 위한. 아니요, 저는 오늘 벤치프레스 하는 날이에요? 아니요, 원래 오늘은 등 어깨. 등 어깨? 어제 벤치했습니다. 아, 어제 했어요? 네. 어떻게 PR을 하셨지? 그러게요, 생각해보니까. 역시. 근데 벤치프레스 할 때 네. 그립이 네. 엄청 넓은 것 같은데 네. 넓게 잡는 이유가 있어요? 넓게 잡는 거는 이제 덤벨로도 네. 그때 이제 좀 더 쪼는 쪽으로 더 가면 되니까 일단 처음에는 전체적인 가동 범위를 네. 중요시해서 네. 이제 먹일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넓게 만드는 게 제 목적. 그러면 혹시 보통 벤치프레스 넓게 잡으면 어깨에 부상이 있다고 많이들 하는데 네. 어깨에 부상 같은 거는 없으신가요? 어깨에 부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네. 이제 좀 이게 후인 하강을 이렇게 네. 꽉 잡고 한 상태에서 하는 거밖에 없어서 뭐 네. 네 없었어요. 그러면 후인 하강을 네. 집중해서 하시나요? 네 후인 하강이 신경 써요? 돼야 네 이제
이 벤치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 신호가 와요. 몸에서. 근데 이제 후위 나가기 제대로 안 되면 이게 일단 올 때부터 아 이거 뭔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와요. 그래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. 오. 네. 감사합니다. 아 영광입니다.